안녕하세요. Are You Next MC 수영입니다. 와, 확실히 관객분들이 계시니까 이 무대의 열기가 더욱더 뜨거워지는 느낌인데요. 그 치열한 경쟁을 함께 해주실 우리 평가단 여러분 환영합니다. 에케이 평가단. 오늘 또 스페셜 코치분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세븐틴의 우지 씨. 아이유넥스트에 함께하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멋진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저는 어떤 사전 정보 없이 여러분들을 정말 오늘 처음 만나뵙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사뭇 대중분들과 굉장히 가까운 시야에서 여러분들을 오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 팀의 프로듀서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포텐셜이 얼마나 큰지를 좀 아마 확인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Are You Next 4라운드 뜨거운 대결을 펼칠 18명의 연습생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아르유넥스트의 네 번째 라운드, 포지션 장악력을 검증하는 관문인데요. 오늘 연습생 여러분이 선보일 포지션은 음색과 가창력으로 승부하는 보컬 포지션, 강렬한 퍼포먼스로 승부하는 댄스 포지션. 연습생들은 본인의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포지션을 선택해 해당 포지션 안에서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특기를 댄스 대 댄스. 보컬 대결에서 승리한 유닛, 댄스 대결에서 승리한 유닛에 속한 연습생들의 개인 점수에 베네핏 점수가 부여됩니다. 베스트 연습생 1인에게도 베네핏 점수가 부여됩니다. 이번 4라운드부터는 평가 방식이 새롭게 달라집니다. 코치진 여러분의 평가는 물론 앞에 계신 현장 평가단의 평가 점수, 그리고 글로벌 투표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결과를 결정짓게 됩니다. 모두 합산한 결과로 하이, 미드, 로우 레벨을 재조정하게 되는데요. 그중 3명의 연습생이 최종 탈락자가 되어 오늘 이 무대를 떠나게 됩니다.